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기자, 정경심 교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구속 하루 뒤 이뤄진 첫 소환에서 11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 소환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싸게 사들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소환도 임박한 건가요? 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검찰은 WFM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최장 구속일인 20일 내 조 전 장관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본인은 WFM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이태용입니다.